예, 아이언맨 시리즈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건 마지막으로 워머신 제품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또 먼저 보여드릴지도 모르고요. 예, 제가 왔다 갔다 저 순서가 그냥 기분 따라 갑니다. 댓글에서 나온 아이언맨 슈퍼히어로즈 시리즈고요. 예, 그 로드 중령이었나요? 흑인 맞죠? 예, 그분이 타고 다니는 걸로. 예, 그 아이언맨 그 워머 시리즈 중에 워머 시리즈라고 그러나? 그 뭐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머 시리즈, 아, 맞다. 아머 시리즈 중에서 가장 멋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아머 시리즈 중에서 그 가장 그 중화기가 많이 달려 있는 제품이라고 그럽니다. 예, 꽤 멋있고, 저도 한번 옛날에 한번 조립해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예, 시리즈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 있는 거 처음 봐서 그냥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아주 멋지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뒤에 있는 것들처럼 하늘을 나는 모습을 구현한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저 조카한테 몇개 사줬던 것 같은데. 다 없어지고 그래서 한걸또산 건지도 모릅니다. 딱 그렇죠 뭐. 네, 슈퍼히어로고 카드는 패트리어트가 들어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능력은 슈퍼맨이고 약점은 빠른 스피드, 아머를 녹이고 공격력 뭐 이런 거 설명이 들어있는 카드가 있네요. 자, 워머신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 박스에 아까 약간 뒤에 무기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무기는 없네요. 그냥 표정만 되어 있나 봅니다. 뒷모습은 항상 그렇듯이 약간 좀 울적한 그런 표정이고요. 앞모습은 약간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갖다 끼워 주시면 되고요. 슈트 꼽아 주시면 됩니다. 위에 코다리가 좀 지저분하죠? 이게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똑같죠? 똑같은데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워머신이라고 해서 구입을 한 건데 이거는 뭐 SY나 다른 제품인 것 같죠? SY는 아닌 것 같고 예, 듣보잡 짝퉁 회사의 워머신인 것 같습니다. 색깔이 조금 다르죠? 데꼴게 조금 더 진하고 프린팅에도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FF 뭐라고 글씨까지 써 있습니다. 몸쪽에요. 짝퉁이라서 조금 더 그런 것 같은데 어이구 야, 잘 서봐. 에이씨, 그냥 누워 있어라. 이게 있네. 꽂는 데가 있나요? 제가 잘못 봤나 보다. 무기 꽂는 데가 있나 본데요. 이걸 어떻게 꽂으려는 거야? 꽂는 데가 있네요. 목에다 이런 거는 게 있는 게 보니까 중장비가 있었군요. 역시 데코는 품질이 달라. 저건 워머신에 아무것도 없더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는 건가요? 설명이 없어. 이렇게 하고 뭐야 나보러 알아서 끼라 이거지. 알아서 끼우면 되죠. 뭐또 틀리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실 거니까 고쳐라.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닌가 본데. 그렇다고 이건 안 끼워지는 거고 이건 무기 같은데 이렇게 끼우는 거고. 그럼 뭐 어떻게 끼우는 거야? 따로 연결하는 부분도 없는데? 어디? 이거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연결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뒤에는 안 껴지고, 부품도 좀 허술하고, 모르겠네요. 손에 그냥 끼우나? 어허! 이것밖에 안 껴지는데? 얘는 안 껴지고. 그냥 뭐, 여러분이 또 알려주시면. 이렇게 끼우면, 아! 이거구나. 요거 같은데, 느낌이? 예, 뒤에 있는 그림이나 이거랑 보시면, 요런 식으로. 예. 기존에 나왔던 워머신들하고 좀 레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 허술한 몸뚱이 하나에 그냥 2,000원 받는 것도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워머신이. 씨, 이렇게 앉지도 못하냐? 예, 이렇게 발판을 두시고요. 발판 끝에다가 요걸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이걸로 고리 박아주시고, 네, 이걸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다가 멋지게 빨간색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딱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신 손 위에다가 저거 손 위에서도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끼면 되는 거고.
짠짜짜짜 아이고 이렇게 끼우셔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예, 무게가 꽤 한 45도 정도까지는 기울어지는 것 같고요. 오, 때쿨 이렇게 불안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긴 하네요. 예, 뒤에 있는 시리즈들은 뭐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마크 1 아이언 시리즈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맨 마크 4 전부 마크 몇이었더라? 마크 16번 그 다음에 마크 35번 이번에 워머신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아이언맨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게 진짜 워머신이 괜찮네요. 뒤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달려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늘을 나는 모습도 잘 구현을 했고요. 괜찮네요. 예, 참고하셔서 문방구 같은 데 가면 2,000원 주고 판매를 하니까요. 구입하셔서 이렇게 시리즈별로 골고루 다 모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워낙 회사들이 막 다 만들어내니까 구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다 시리즈별로 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